걸어옵니다. 스카이다이빙, 스킨스쿠버를 즐겨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엄마세요. 국민 엄마. 오늘 또 들고 오셨어요. 누구시지? 엄마, 네가 엄마라고 안 불러도 나 네 엄마야. 먹고 싸고 거지 같은 거 하나 끄적거리고. 그거 그래 나 돈이 나와 쌀이 나와. 일도 좋지만 밥 굶지 말고 아침 꼭 챙겨 먹고. 국민 엄마 맞다 알았지? 정말. 아이고, 얘가 정말로 이상하네. 어? 다 큰 아가씨가 맨날 엉겨 붙지를 않나. 사실 저희 엄마는 아니었고 엄정아 씨 엄마였는데 제 외할머니였어요. 맞아요, 할머니. 네. 사실은 극중엔 두 분이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. 그쵸, 그쵸. 제가 사실 좀 혼나야 되는.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? 되게 재밌었어요. 그치. 맞아요. 선배님은 워낙 다 챙겨주시고 잘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드라마가 잘 되지 않았나. 너무 예쁘다. 이거 제가 했어요. 아, 정말? 선물 꽃 되게 좋아하세요. 나는 얘만 봐도 평화로워. 그쵸. 응, 진짜. 어머, 세상에.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야, 너무 좋으시겠다. 너무 예쁘다. 제가 했어요. 요리를 잘하더라고. 아니 그렇진 않은데 무서워하진 않아요. 아니 평스토랑 보면 요리들을 너무 잘하잖아. 맞아요. 나는 그 놀라워, 경이로워. 그 류수영 씨 보면 놀랍고 막 그 이정현 씨도 맞아요. 기가 막히게 그렇게 셋이 나와요. 너무너무 아, 어떻게 괜찮을까요?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아 진짜 찌그러지면 나는 될 텐데. 너무. 근데 나 전에 한번 봤단 말이야. 보셨어요? 생선 잡는 거 보고 정호자 봐라? 내가 그러면서 봤거든. 아, 나도 저때 보고 깜짝 놀랐어. 제일 멀었는데요? 그때 명세균 씨 모습이 완전히 반전이었어. 그래서 선배 보리굴비 드세요? 너무 좋아해. 아, 그래요?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배워가야 되겠다. 이 밥은 뭐야? 그거는 곤드레 밥. 아, 드셔보세요. 어때요? 괜찮아요? 아니, 신기하다는데 어때요? 너무 궁금했어. 네. 제 성격이 돼가지고. 네. 괜찮아, 괜찮아? 진짜 맛있어. 나 이거 이 보리굴비 워낙 좋아하거든. 아, 그러세요? 너무 맛있다. 보통은 보리굴비 따로 밥에다만 녹차물을 말아서 따로 먹잖아. 맞아, 맞아. 나 지금 처음 이렇게 해서 먹어보거든. 안 비리네. 안 비리죠. 네. 와. 속에 있는 그 내장 빼놓고 거기다 파랑 생강만 넣어놓고 한 15분? 좀 끝. 이렇게 했으니까 안 비리죠. 집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집에서. 저 곤드레랑 또 너무 잘 어울려요. 곤드레. 네. 오, 맛있게 드시네. 저것도 드셔보세요. 먹어봐야 돼요. 복쌈 가야 돼. 복쌈. 막걸리 복쌈. 막걸리 복쌈. 늘 살림을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데 편스토랑을 보면 이렇게 응용을 해갖고 처음 보는 것들이 많잖아. 네. 나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워. 그쵸. 저도. 그리고 집에서 해봐. 저 쌈장, 그 소스. 쌈장. 저 소스가 너무 궁금해요. 괜찮아요? 다 있어요? 응?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조금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. 예, 네, 우리 셰프들이 좀 급하네. 너무 맛있다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다행이다. 이거 뭘로 찐 거야? 뭐 이렇게 감칠맛이? 그냥 그 통 삼겹살을 사가지고 그냥 막걸리를 한 병 반을 그냥 넣는 거야. 막걸리? 막걸리로. 네. 이런 디테일에 감동받는 거예요.
우리가 찍어놓고 한참 있다가 그래도 한 4개월 있다가 방영이 됐잖아요. 아, 네. 아, 작년 12월에 끝내고 4월에 됐어요. 사전 제작이라. 아, 그러셨구나. 네, 그래서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. 새 캐릭터라 진짜 떨렸거든요. 뭘 잘만 하던데 웬 엄살이야. 떨렸었어. 이 승희라는 캐릭터가 조금 되게 어려웠거든요. 불륜녀라 좀 여우 같기도 하고 그치.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때 눈빛 봐. 갑자기 카리스마가. 그럼 네가 20년 넘게 꾸려온 단란한 가정 내가 도로 가져가도 되겠어?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네가 결정을 해야 내가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. 이때 진짜 진짜 나빴어. 아니 처음 불륜 여자의 그 역할을 하니까 좀 낯설더라고요. 연기할 때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그냥 시크하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감정이 있는데 네,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도움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선배님도 찾아갔어요. 아 도움을 주셨구나. 선배님이 딱 그 톤 잡아주실 때 별 말씀. 처음에 우리 같이 읽었던 네. 그 엘리베이터 씬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두근두근두근 그래서 선배님이 그때 문자 주셨어요. 자연스럽다 잘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놓이던지 아니야 무슨 말씀이야 아니에요. 좋았어 그래서 저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. 네.